안녕하세요, 식물남입니다. 오늘은 봄을 맞아 지난 12월에 발화를 시켰던 은행나무를 분재용 화분에 옮겨 심을까 합니다. 이 녀석이 첫 번째로 발화한 녀석인데 벌써 은행 씨앗의 양분을 다 빨아먹어 조금은 목질화가 된 모습입니다. 반면 이 친구 같은 경우 씨앗의 양분을 다 흡수를 못해서 옆에 녀석이랑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른쪽 녀석의 분갈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브리 덕후답게 어렵게 구한 단종된 화분인데요. 빠르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분 안에 채워놓고 물을 충분히 적셔준 흙은 일본에서 수입을 해온 저곡토란 흙인데요. 마사토에 비해 상당히 보습력이 뛰어난 편이라서요. 얕은 화분에서도 식물의 성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흙의 입자에 비해 발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은행나무의 잔뿌리 사이에 공간이 생길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접촉하는 일부분만 상토로 살짝 메꿔놨는데요. 이 친구가 화분에 활착을 하고 지속적으로 물을 주면서 대부분의 입자가 고운 상토는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네, 마저 윗부분을 저곡토로 채워주고요. 이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입자가 마르면은 지금처럼 불그스름한 밑에서 그 아이보리색이라고 할까요? 색이 변해가지고 금방 화분에 물이 필요하구나 하고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물론 마사토에 비해 비싸긴 하지만 어느 흙이 더 좋다라기보다 식물의 특성에 맞춰서 흙을 잘 배합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소나무 종류의 경우 마사토의 비율을 높여주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이번엔 흙 위에 이끼를 활착 시킬 계획입니다. 경험상 물 빠짐이 너무 뛰어난 마사토에 비해서 보습력이 좋은 저옥토 위에 이끼가 더잘 활착하는 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흙의 빛깔을 보고 물이 필요하구나도 판단을 할수 있지만 이끼를 보고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타마 인형을 DP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짐을 지고 나무를 바라보는 모습이 상당히 거만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흙 표면과 이끼 위에 분무를 해서 이끼의 활착이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 중입니다. 네, 얼추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어린 놈이 짝다리를. 네, 현재 분재용 화분에 옮겨서 분재로서 커갈 이 녀석과 아까 보여드렸던 기존의 배양토에 심겨진 두 번째 녀석 간의 성장을 비교해가는 영상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완성됐습니다. 괜찮은가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남이었습니다.